도종원 문체부 장관이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약속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복원 시기와 방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결국 예산 확보와 건물의 안전성이 관건이라는 게 취재 기자의 진단입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대상 건물 6곳 모두 외형은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옛 도청 민원실과 상무관 등 2개 건물은 비교적 온전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광주시와 옛 도청 복원을 위한 범대위는 예산만 제때 확보된다면 1, 2년 정도면 6개 건물 모두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채워넣는 것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건물에 대한 자체 복원은 그렇게 아마 정부가 예산 지원만 충분히 된다 한다면 맥시멈 2년 이내에는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직 논의 단계지만 건물을 복원하는 데만 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란 관측입니다. 현재 전시돼 있는 콘텐츠를 다른 건물로 옮기고 새로운 콘텐츠를 마련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관건은 안전성입니다. 도종환 장관은 복원 계획을 수립할 전담반 아래 안전 등에 관한 전문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복원을 전제로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아 전문가들도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간과 사업비가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18 최후 항전지 옛 전남도청이 80년 5월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지 이제 시작입니다. KBC 정경원.